아유 반갑습니다. 리병입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우주 스릴러 영화 에드 아스트라 시사회로 관람하고 왔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초대도 받았고 여러 매체하고 평단에서도 크게 호평받았죠. 제가 우주 영화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볼 정도로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드 아스트라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빵발이 형하고 같이 태양계를 여행하고 온 기분. 이 영화의 인상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딱 이겁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지구, 지구에서 달, 그리고 화성에 갔다가 마지막으로 해왕성까지. 태양계를 이렇게나 다채롭게 보여준 영화는 없었고요. 우주의 모든 배경과 장소가 그냥 장관입니다. 빛과 조명, 색감과 촬영까지 진짜 환상적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행성에 맞는 특유의 색감 표현, 이게 미쳤습니다. 달 같은 경우에는요, 온통 은빛, 그리고 검정의 세계만 보여주는데 달에 세운 도시까지 은빛과 검정으로만 그렇게 표현을 했죠. 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색이 온통 노랗고 붉은색으로만 표현했습니다. 조명과 미술, 건물도 온통 노랗고 붉죠. 심지어 화성의 물속에 비치는 그 조명까지도 이 황토색의 컬러로 해놨는데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나오는 목성, 그리고 해왕성의 푸른빛을 보면은 정신이 그냥 아득해집니다. 제가 항상 우주영화나 다큐 같은 거 보면서 태양계 여행 한 번만 하면은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 영화로 아주 약간이나마 시각적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영화는 무조건 영화관에서, 그것도 꼭 화면 엄청 크고 선명한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VOD 나왔을 때 TV 그리고 PC나 모바일 같이 이런 조만한 환경에서 이런 영화를 보는 건 말 그대로 약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런 시각적인 즐거움은 분명히 엄청나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그 가치를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같은 이런 우주에서 벌어지는 활극, 이걸 기대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에드 아스트라의 액션은 극초반 우주정거장에서의 사고, 달에서의 전쟁, 그리고 화성으로 가는 길의 싸움, 이 정도인데 영화 러닝타임에 비해서 그 액션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화가 집중한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감정, 그리고 관계입니다. 자 먼저 감정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빵발이 형이 분한 주인공 로이 맥브라이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우주비행사입니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박수가 80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죠. Just like your dad there. 로이가 우주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생기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슈퍼 침착하고 완벽한 대처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그가 지금까지 감정을 억제받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일중독자라서 그만큼 가족은 신경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주비행사로서 미션에는 최고지만 가족 그리고 관계에는 아닌 거죠.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로이는 훈련받은 대로 감정과 표정을 숨기고는 미션 준비 완료라고 합니다. We have a job to do. Are you ready? I'm ready. 그리고 로이는 항상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는데 자신의 꿈을 위해서 감정을 포기한 셈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진짜 로이가 아닌 겁니다. 자, 이때 로이가 표정을 숨기고 억제하는 이런 연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빵발이 형의 이런 표정 연기를 보는 게 에드 아스트라의 관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공 로이의 감정 변화를 보는 것도 이 영화의 묘미 중에 하나인데요. 냉철했던 로이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그의 행동, 표정, 눈빛 등등을 영화를 보면서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is is Major Roy McBride. I'm attempting to reach Dr. Clifford McBride. This is Dr. McBride's son. Dad, I'd like to see you again. 자, 그래서 로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로이가 속마음을 내레이션으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로이의 속마음이 그의 진짜 본심인 거죠. 그렇게 로이의 본심과는 다른 그의 행동, 표정을 보는 것도 이 영화의 묘미 중에 또 하나입니다. What did he find out there in the abyss? 자, 두 번째로 이 영화가 집중한 건 바로 관계입니다. 정말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까이 있는데도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묘사는 일본의 한 작가가 즐겨했죠. 초속 5cm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의 작가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뭔가 연인관계의 정서를 애니메이션으로 자주 그려냈습니다. 주로 신카이 마코토가 사용했던 거는 편지 그리고 무선통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인관계 사이에서 감정을 전달했는데 아마 이런 연출의 우주실사판이 바로 에드 아스트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영화는 우주의 인간이 홀로 남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를 그려냈는데 우주에 혼자 남은 로이의 정신은 조금씩 붕괴됩니다. 그 과정에서 로이는 뭔가 깨달음을 얻고 영화는 주인공 로이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너무 명확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지점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랑 같이 갔던 지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건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 영화인데 감정과 관계 이거에 집중했고 액션이 부족하다 그럼 지루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이 영화는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로이가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 달로 떠나는 거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딱 15분 걸렸거든요. 그 와중에 로이는 우주에서 지구로 한번 추락됐죠. 그리고 달에서 화성으로, 화성에서 목성, 해왕성까지 정말 바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주여행 자체는 굉장히 빠른데 영화 템포하고 분위기 자체는 빠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임스 그레이 감독, 브래드 피트 주연의 우주 영화 에드 아스트라 리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관객층이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주 영화 매니아라면 일단 무조건 봐야겠죠. 그리고 빵발이 영화고 제작사 플랜B의 팬 무조건 봐야겠죠. 우주여행하고 싶은 사람 근데 돈이 없는 사람 무조건 봐야겠죠. 그리고 이번 리뷰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이 영화의 비주얼, 색감, 촬영, 조명 이런 것들이니까 꼭 화면 크고 쨍쨍한 영화관에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에드 아스트라는 9월 19일에 개봉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